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음 주 업종 대표주들 전략 한번 세워보는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도 방송하고 뭐 계속 방송을 좀 해서 가능한 한 중복되는 부분은 좀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도 괜찮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일 뭐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반도체 지수 그리고 독일 다 좀 조정 받았던 그런 하루입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0.77% 정도 조정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전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월요일날 하락 출발 시작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크게 밑으로 쭉 밀리기보다는 좀 끌어당기는 시도가 반드시 좀 나와줘야 된다.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이상할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20일을 안 훼손하면 좋은데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좀 빠져서 마무리 됐으니까 빠진다 하더라도 좀 끌어당기는 시도가 강하게 넣으면 강하게 넣을수록 다음 주는 조금 더 조정보다는 강한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선결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밀리지 않고 강한 반등이 시현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어떻게 또 벌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종목 상담 없으시면 업종 대표주 군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강하게 가던 지수 우한발 폐렴 소식 때문에 제법 밀렸고요. 60일 인근에서 강한 반등 나오니까 일단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30% 캠룰 이런 이슈도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강한 반등을 하는 것을 보니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흐름이다. 20일을 지켜주면 좋겠으나 만약에 밀린다면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강하게 밀리기보다는 60일까지 밀리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 밀린다 하더라도 빠른 반등 시도가 나와줘야만 견조한 주가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는 추가 상승한다. 여기 전고점 인근을 강하게 돌파한다. 자, 반도체, 미국 반도체 지수도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법 강하게 올라온 상황이니까 여기 전고점 10만 2천원, 3천원권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조금 숭그러기 양상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볼게요. 조심스럽다는 것은 확률이 좀 떨어지는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몰라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것이니까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처진다면 볼린지 밴드 하단인 한 94,000원권에서 마찬가지로 9만원 초반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 겁니다. 9만 5천원권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어 보이는 모양이나 시총 1, 2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 나오면 같이 좀 반등할 거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삼성 SDI는 최근에 미국의 테슬라 주가 급등과도 뭐 무관하진 않죠.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이 최근에 가장 강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요. 오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 이런 것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 내려온다면 조금 일부 차익신 하시고요. 다시 28만 한 4,5천원 정도 선인 20일 인근까지 조정받고 난 이후에 리바운드 나올 때 팔아먹은 건 다시 사놓는 전략 그렇게 한번 세워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른 섹터 다 죽을 때 2차전지 섹터가 만약에 죽지 않고 강세 보이면서 추가 상승한다면 굳이 던질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LG전자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시장이 반등할 때도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냥 힘없이 밀리는 모습이니까 별로 관심 없습니다. 확인하죠. 자, 우하락으로 다시 쳐져버렸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다 그럽니다. 삼성전기도 60일 인근까지 밀렸으나 강하게 반등 시도. 닥터케이는 여기서 매수한 이후에 여기 전고점에서 매도. 그죠? 그리고 한 이틀, 조정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삼성전기도 과연 여기 전고점을 한 번에 뛰어넘을까?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개 팔아간다면 시총 상향이기 때문에 같이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12만 천원과, 14만 8천 원의 박스권 좀 이루지 않을까? 더 강하게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조건입니다. 13만 2천 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추가로 더 치고 갈 수도 있다. 그것을 하나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중국에 공장도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고, 하락,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쭉 밀렸는데, 좀 강하게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는 좀 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박스권 정도, 박스권 상승 추세 전환 초입 인근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 박스권을 돌파할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돌파 위에 눌림목 줘야만 관심 가진다. 뭐처럼? LG화학처럼.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 관심 없어요. 그리고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나오면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위로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면 이제 매수 포인트 잡아가는 겁니다. 샷!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자, LG화학이 나왔으니까 먼저 살펴보자면, 자, 중국에서 다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2차전지 보조금, 배터리 업체에게 보조금 지급한다 소식과 함께 테슬라가 강하게 상승하는 효과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주가 주도주라 그랬습니다. LG화학 지금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매수 권역은 여기 34만원권이 적당한 권역인데, 지금 당장 34만원 권역으로 올리가 만무합니다. 자, 조정 받을 때 35만 8천원권 정도가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돌파됐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35만 8천원 정도까지 조정 받으면 그때 슬슬 매수해 나가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레이아님 반갑습니다. 옹님도 반갑고요. 자, 현대차도 중국 공장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완성업체들 조금만 부품 하나라도 수급이 되지 않으면 완성차 출고가 힘들다 이런 뉴스 때문에 닥터케이 여기 뭐 매수 포인트 퍼펙트하게 들어갔습니다만, 그죠? 적당히 끊자 그랬고, 역시 우량한 종목이 강하게 상승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지지권, 20일, 60일의 지지권 매수 포인트라는 것이 한번더 확인된 현대차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 부담감 가지고 있는 섹터들 굳이 강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조금 적당히 박스권 내지는 조금 조정받는 폭 봐가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현대차는 일단은 조금 저는 순위를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시장 안정되는 거 보고 그때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자, 그에 비하면 기아차는 완전 무너졌습니다. 별로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끝내요. 별로예요. 자, 현대모비스도 많이 밀렸습니다. 또 별로예요. 조선주가 급반등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조선주가 다시 올라탄다면 눌림목 주고 그때는 관심만 가져볼 수 있는데, 일단 조선주가 주도주는 아닙니다. 지금 주도주는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와 같은 IT 전기전자,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이런
섹터가 주도주이니까 이쪽으로 좀더 집중할 테고,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인터넷 기업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조금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면세점, 중국 소비주, 화장품 이런 쪽은 아무래도 중국 개통으로 조금 데미지 있을 수 있는 것은 좀더 시장 안정되는 거 보고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아직까지 멀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하락 추세입니다. 삼성중공업도 하락 추세고요. 현대건설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입니다. GS건설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산업 하락 추세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성의 없어 보이는 겁니까?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밑으로 박박박 기고 있는 종목들은 오른쪽 밑으로 우하향하는 종목은 순위에 쳐주질 않습니다. 순위에 쳐주질 않기 때문에 여기 대놓고 구구절절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그에 비하면 대우건설은 그나마 하락하던 추세 이제 조금 돌려내려는 조금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 위로 추가 상승한다면 이제 추세 돌려내는 상황이 되겠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 완전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최근에 좀 추세 좋게 좀 상향 우상향으로 틀어냈어요. 왜 웃었는가 하면 우리 장모님 본전 찾아야 되는데. 그죠? 본전 가려면 철 멀었습니다. 자, 통신주도 영 힘없어요. 통신주 영 힘없고요. 통신주 중에서는 LG유 플러스가 가장 괜찮긴 한데 아직까지 하락 추세 돌파 못하니까 더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자, 신세계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직격탄 맞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막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이쪽에 매출이 뭐 좋아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패스하십시오. 패스. 호텔 신라 마찬가지입니다. LG생활건강 튀어 오르긴 올랐습니다. 튀어 오르긴 올랐는데 화장품 면세점 이런 쪽은 당분간 좀더 관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롯데 쇼핑도 상당히 시원찮고요. 저점 그대로 더 깨고 내려갑니다. 이마트도 별로입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에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바깥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물건들 시키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요새 뭐 배달 문화가 워낙 잘돼 있으니까요. 참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전 세계로 한번 전파를 시키고 싶다 정도로 할 정도로 물론 좁은 땅덩어리에 따닥따닥 붙어 살고 있으니까 그게 참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속도전 내지는 빨리빨리 뭔가 처리해내는 그것도 일종의 능력이니까 장점이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 한번 잘 살려서 독보적인 부분을 조금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마트나 이런 쪽은 좋지 않습니다. 자, 포스코 마찬가지로 추세 무너졌으니까 별로고요. 원래부터 별로라고 말씀드렸고 뭐 별로 좋게 생각하는 섹터가 아닙니다. 미국이 여전히 철강에 대한 부분은 관세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고 물론 직격탄은 맞고 있지 않습니다만 섹터 자체가 철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패스하십시오. 현대제철 마찬가지. 자, 강조하는 모양과 강조하지 않는 모양이 확연하게 차이 날 겁니다. 강조하는 모양들은요,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강조를 합니다. 그죠? 어디에 지지를 받으면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반면에 밑으로 그냥 꼬꾸라지고 있는 애들은 말을 안 해요, 그냥. 왜?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죠? 근데 고려아연은 뭐 며칠째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고려아연 많이 올랐네요. 일단은 그래도 패스입니다. 자, 창견님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기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종목 상담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LG화학 아까 말씀드렸고 2차전지 강자로 다시 우뚝 서고 있으니까 LG화학은 조정받으면 반드시 사놓아야 돼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내지는 전 세계 2차전지 강자가
LG화학, SK 이노베이션, SDI, 삼성 SDI 이렇게 순번을 매겨볼 수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유가가 낙폭이 좀 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 좋은 부분, 그리고 뭐 SK 회장의 이혼과 연루돼 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별로예요. SOL도 별로입니다. 정유주. SKC 상당히 모양 괜찮아요. 그죠? 은근히 잘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눌려준다면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어요. 자, 네이버도 생각보다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0일 깨지는 듯 하다 고대 돌로 들어 올리니까 다시 추세 복귀한 그런 상황인데요. 전고점 인근까지 19만 4천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근데 홍님 요거 가지고 계시죠? 17만 7천 만약에 하회하면 적당히 끊어버려요. 조금 추세가 뭐 우상향이긴 한데 탄력성이 조금 떨어지면서 여기 흔들흔들하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수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 17만 7천 깨지면 이번엔 차익 실현하십시오. 확실하게. 자, 그에 비하면 카카오가 좀 더 탄력적입니다. 팡 갔다가 팡 밀리고 또 팡 가고 이게 좀 탄력적이거든요. 자, 20일 지지하는 상황이고, 자, 전고점 인근 왔을 때 월요일이 아니라 전일 이거 청산을 좀 아까 고민했는데 일단 좀 더 홀딩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강하게 올랐고 밀렸는데 다시 돌파하는 이 상황이 나 죽지 않겠소, 그걸 의미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4일 정도 지수가 워낙 강하게 올랐으니까요, 같이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긴 흐름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다. 만약에 여기서 챙겼는데 물론 돌파하면 따라가도 되긴 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다시 20일 인근에서 다시 들어간 입장이기 때문에 뭐 수익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복님이 만원으로 슈퍼챗 닥터케에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NC소프트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54만 4천원에서 지금 얼마 올랐어? 13만 가까이 올랐네. 13만원이면 그죠? 한 2% 정도 올란 겁니까? 와, 대단해요. 그죠? 자,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좀처럼 매수세를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못 들어가요,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아프리카 TV도 강하게 추세 무너뜨리니까 여기 추세선 240일 좀처럼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권에서는 잠시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심은 하락추세 겨우 돌았을 듯 말 듯한데 별로입니다. 오리온도 추세 좋게 가려다가 확 무너졌는데, 자, 오리온 그나마 예전에 조금 괜찮게 보고 있던 종목이죠. 그죠? 상승 다시 한다면 조금 박스권 정도는 이룰 수 있어 보인다. 삼양식품도 추세 괜찮게 가다가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삼양식품도 60일 인근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고, 하이트 진로를 이제 샀어요. 그죠? 샀는데 실적 악화 소식 때문에 그냥 밀렸는데 그 다음도 그대로 들어올렸었어요. 그대로 들어올렸었는데 또 뭐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조금 주춤합니다만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60일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이 상단 박스권, 여기 상단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다. 자, KB금융 추세 무너졌습니다. 금융주들은 별로예요. 뭐 크게 수익성 나는 섹터가 아닙니다. 신한지주 박살이 났고요.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에서 상품들 판매할 때 내지는 그죠?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이슈들도 있고 하니까 금융주들은 그냥 패스하는 게 좋겠습니다.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인 상황이고요. 키움증권도 이제 뭐 겨우 돌아서려는 입장인데 증권주, 금융주, 보험주 이런 쪽은 비추하는 구간 섹터들입니다. 삼성화재도 별로, DB손해보험도 별로, 삼성생명도 별로. 자,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이 바이오 종목들도 가볍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궁금한 종목 없으세요? 자, 셀트리온은 16만 인근까지도 강하게 밀렸다가 지금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만 1,500원인데 내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내지는 17만 원을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 다시 쳐져버리면 또 흐지부지 되거든요. 최근에 외국인도 조금 매수세가 잡혀 들어오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봤을 때 다른 섹터에서 잘 가는 그런 종목들에 비하면 너무 가지 못했다. 바이오에 거의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거의 뭐 투탑이라 할수 있겠는데 너무 가지 못했다. 삼성바이오만 봐도 조금 이렇게 우상향 잘 가는데 그래서 상당히 가지고 계신 주주 입장에서는 애간장을 좀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18만 이상은 갈수 있어 보인다. 일단 그 생각 아직 변함없어요. 중장기 정도로 하기에는 별 무리 없는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스타트 끊었어요. 하락 추세 돌려냈고요.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54,600원권 사자마자 6% 이상 올라가고 전일 그냥 매도 끊고 나왔습니다. 시장 좀 시원찮으니까요. 자, 상승 추세 전환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간 주춤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뚫기 일보 직전이에요. 뚫기 일보 직전.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상승 전환 초입이니까 한번 관심 가질 필요 있다. 휴젤은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으나 제법 단기 고점 부위에서 음봉이 밀리는 상황이고 20일이 무너진다면 이제 또 조금 출렁출렁 할수 있는 조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LB도 강한 반등 이후에 다시 좀 주춤한 상황. 자, 여기 박스권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뭐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앞전 상황을 잘 보십시오. 강하게 올랐다가 그대로 대밀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런 부분들, 미국의 자회사 이름 뭡니까?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회사에서 저번에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3차 대상 환자에게 투약 예정이 아니라 4차 환자에게 투약 예정이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좀 상당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었거든요. 맞죠? HLB. 제 기억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크게, 여기, 11만 6천원권 여기 위를 강하게 돌파해야만 그다음부터 관심을 가져봐도 봐야지. 지금 현재는 좀 지지부진하다. 혹시나, 엘리바 맞습니다. 아유, 똑똑하시네. 맞아요. 그 대표이사가 알렉스 김인가 그 사람이 그 발표하면서 그날 실망매물을 낳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릭 스미스 마찬가지 별로예요. 좀 아까 세방 두드려 맞을 때 상황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저점 매수해서 끝내주게 먹어야 되겠다. 그러한 상상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운 좋아서 그렇게 나올 수 있지. 보편적인 정석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오기 힘듭니다. 자, 네이처셀 뭐 라정진 회장이 뭐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왔다 해서 뭐 네이처셀이 뭐 대박하고 그렇디다만 보지도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처음입니까? 앞에 뭐가 많아가지고 지금 자, 뭐 전일 상한가 배팅 나왔습니다만 그죠? 별로 바람직한 모습 아니에요, 그죠?
상한가 안 나오고 쭉 계속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팩사백 부분에 대한 부분, 그죠? 그리고 정치권하고 뭐 연루돼 있지 않나, 그러한 검찰 수사 소식 때문에 뭐 낙폭 컸던 부분 전일 뭐 정치권하고 연계된 건 없다, 뭐 그런 뉴스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12%인가 올라가다 그대로 또 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풍문이나 뭐 그냥 간단한 뉴스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동반할 동력이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자, 매지연도 제법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한 상승했으면 잘 가야 되는데 그대로 밀리고, 강하게 반등했으면 여기 안 밀리고 가야 되는데 시장 좀 시원찮으니까 같이 밀리고 난 이후에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당장은 여기 17만 5천원권인 20일 돌파한다면 한 20만원권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러나 20만원권 상당히 강한 저항권으로 예측됩니다. HLB 생명과학도 전일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 자, 알테오젠 가지고 계신 분,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강한 상승 이후에 아래 윗꼬리 정도니까 양호, 추가로 치고 간다면 홀딩. 근데 이제 윗꼬리 좀 달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무너질 때 조금 차익 실현 일부 했었던 게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월요일날 85,000원 무너뜨리는 시도가 온다면 더 많이 청산해야 된다. 더 많이 청산해야 된다. 자, 윗꼬리 달면서 거래량 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다. 며칠 만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18%, 여기 10%, 한30% 가까이 올랐으니 저기 상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익 실현 구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프타바이오도 일단 60일 인근에서는 스톱하고 반등 나오는 시도. 자, 20일 인근에서 만약 밀린다면 60일에 지지는 받을 수 있겠고 조금 다져주고 추가로 올라가는 시도가 나오면 한 3만원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죠. 자, 당뇨병 관련 종근당 바이오와 강점이 있다, 그렇게 저는 파악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도 상당히 강한 모습. 자, ABL 바이오는 시원찮습니다.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으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자, 딴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맨날 같은 소리를 하고 맨날 같은 종목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게 식상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일종의, 그죠? 머릿속에 새겨드리는 겁니다. 세뇌라 하죠, 그죠? 추세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거는 관심 없다, 관심 없다, 관심 없다. 맨날 이야기해도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매수 포인트는 이러한 구간입니다. 이러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상승에 대한 목표치 인근에 와서 볼린저 밴드가 삐져나오고, 그 다음에 월선 이탈하고 하면 이런 건 매도 시그널이에요. 추세가 무너지면 관심을 꺼야 돼요. 그죠? 계속 반복할게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G2B 엔티는 60일도 돌파 시도 나왔네요. 자, 내일이라도 강하게 뚫는다면 이제 33,600원까지도 갈수 있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다시 쳐져버린다면 또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자, 셀리버리도 현재 모양 양호. 그죠? 추가 상승하면 8만원권까지도 갈수 있어 보여요. 젠백스 조금 시원찮습니다. 20일 돌파 여부, 60일 이탈 여부 잘 체크하시라. 60일 이탈하면 시원찮아지는 거겠죠. 그죠? 자, 유한양행도 상당히 또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면서 다시 추세 회복, 복귀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1만 훼손하지 않는 정도로 적당하니 조정받는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에 들어옵니다. 한미약품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합니다. 대용제약 지지부진해요. 보령제약 별로예요. 정근당 단기 추세 상승 이후에
조금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종근당 봐요. 강한 상승하네요. 만약에 내일 좀 주춤한다면 차익 실현 일부 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렇다면 일단 방송 한번 끊고 조금 편안하게 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자, 내일 일단 미국 시장이 조금 주춤거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조금 빠져서 마무리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조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강하게 밀린다면 벨로인 상황이고 낙폭 축소 얼마나 잘 하느냐 그 상황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른 분 절반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구독 꼭 누르시고요. 모든 알림 딸랑딸랑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지금처럼 게릴라 방송할 때 여러분들 시청하기 좋겠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행복님이 많은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